그 개봉하는 영화보다 군 입대가 더 핫 이슈예요. 군대가요? 영화보다 네네. 입대가 네네.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토크쇼라고요 이게. 아, 네, 그럴 것 같아요. 어디로 갈지 정해졌어요? 네. 어디? 아, 헌병대 지원해서요. 지원했어요? 네, 그래서 합격해서. 오, 너무 잘 어울리겠다. 강원 씨도 그리고 턱 자체가 약간 헌병 스타일이야. 헌병대. 그리고 이거 딱 쓰면 이거 쓰고 있어. 아니 이렇게 싹 이렇게 딱 돼 있잖아. 아니 이거 하이바가 잘 어울린다는 거. 그럼 잘 어울린다. 이게 눈이 볼락 말락. 해야 돼요. 군대 가기 전에 좀 설레요? 아, 네, 저는 솔직히 되게 설레기도 하고. 아, 이것도 미담이네. 야, 설렌데. 아니, 너무 좋아, 설레. 군대 가는 날 예. 설렌다, 뭐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. 예. 아침에 초장밥을 예. 먹으면서 울겠네요. 아, 예. 이 맛이야. 이 무채라니. 자, 설레는 이유가. 군대 가기 전에 설렌다는 건 쉽지 않아. 그냥. 일단, 그 헌병이라는 그 자체를. 링차고. 제가 진짜 어릴 때 JSA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. 아빠, 왜 저 사람들은 군인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냐. 그러니까, 아, 헌병이라는 사람들이고 뭐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이렇게 지켜주신 분들이다. 그래서. 그죠. 그때 당시는. 네, 그때 당시는 이제 JSA 그 영화 안에 나오는 그래서 헌병 중에 원하는 뭐라 그럴까 보직이라 그러네. 보직. 경과가 그 MC 승무원병이라고요. 그 바이크 타는 헌병. 아. 그 지원을 해서. 멋있던가. 네. 원래 바이크 좀 탔어요? 예. 바이크 아, 그래요. 아, 그랬구나. 오. 네. 그 헌병 바이크 타면. 아, 됐어요. 그거 합격했어요. 네. 아. 아. 오토바이 치는 타는 오빠들하고 친하잖아요. 네, 옛날에. 혹시 오토바이 네. 뒤에 탄 적 있어요? 아니, 솔비 문 앞에서 나오면 네. 오토바이 오빠들이 쫙 솔비를 딱 기다리고 있었대. 딱 기다리고. 그럼. 솔비가 고르는 거야? 오빠? 아니, 저 그 중에 남자친구 있었죠. 아, 그래. 이게 뒤가 막 높았죠? 네. 그래서 거의 버스가 이렇게 같이. 뒤가 아주 높아서 폭주 높게. 피넛걸이야, 피넛걸. 근데 이제 왜 지금 군대 가지 뭐 싶은 시기에 군대를 가고 싶었다면서요? 아, 사람이 좀 욕심 많아질 때 군대를 가는 게 제일 좋겠다는 아, 생각이 욕심 들었어요. 욕심 더 부리지 않고. 네, 그래서 그냥 지금이 제일 이게 셀프 미담이네요. 좋을 것 같아서. 이제는 미담을 넘어서 해탈. 해탈의 경지까지 올라섰네. 철학적이네. 보통 제일 미루다가 하는 경우 많거든요. 아니 근데 그것도 당연히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. 절정에 내려오고. 근데 저는 일단 뭐 그냥 제가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는 그런 지금이 제일 좋은 조용히 해. 미담이가 얘기하는데 조용히 해. 정상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아. 진짜 왼쪽 게임. 정상에서 내려온다는 거는 진짜 야, 너, 아니야. 너 중간에 쉬기 전에 항생제 먹어.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되게 기대돼요. 더 멋있어질 것 같아. 감사합니다.